손님이 없다는 뜻이야? 조용한 분위기는 싫어? 조용한 분위기는 싫어? 아니, 싫진 않아. 그렇지만 시끌벅적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럼 매일 여기 올까? 됐어, 이런 곳은 자주 오면 질려버릴 테니까. 아, 나쁜 남자로 되고 있구나. 난 이런 고급 음식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우리 뭐 먹을까? 나랑 같은 거. 오,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입에 들어갈 음식이니 맛없는 거 시키진 않겠지. 아, 그걸. 그렇지만 그래, 두 개 어디 보자. 22,000원이었다 배부르다. 근데 밥 먹다 어떤 느낀 거지만 평소보다도 말수가 무지 줄었네. 예전엔 표정에 나타나는 감정도 풍부했는데. 어? 그래서 뭔가 불만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식의 비교는 삼가해줘. 이게 원래 내 모습이니까. 잠깐. 이 사춘기 진짜. 성향이 바뀌고 나선 로얄이 다가가기 힘드네. 예전엔 그래도. 아, 비교하지 않기로 해놓고선. 왜 그렇게 안절부절일까? 아, 점점. 안되지 안돼. 로얄 얘기를 하면 걱정하실 거야. 아, 그게 말이죠. 그게 점심이 아직 소화가 안 돼서 가만히 있으니 답답하고 그래서. 소화제라도 줄까?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 주 동안 왔다 갔다 했더니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자, 일 시작해야지. 수고했어. 아, 네. 뭘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점장님? 실은 점심 때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안절부절하는 거. 로얄에 관한인 게 아닐까.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던 거지? 항상 좋은 일들만 얘기하고 안 좋았던 일들은 얘기 안 하잖아. 그건... 넌 아주 좋은 아이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주 착한 아이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맡겼던 거고. 그치만 너무 착하게 다른 사람에게 걱정해지지 않으려고 언제나 혼자 다 하려고 했었어. 가끔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해도 될 텐데.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줬으면 해. 내가 로엘을 생각하는 것만큼 너 또한 내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 말이야. 찡. 고마워요, 점장님. 로엘 나왔어. 있잖아, 로엘, 아까 일은. 됐어, 신경 쓰지 마. 그치만 너, 이게 원래 내 얼굴이잖아. 기분 탓이겠지. 그런가?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무슨 얘기를 할까? 야! 역시 아까 일은 내가 잘못한 거겠지. 사과를. 그치만 아까 일은 피하는 듯 보이고 다시 꺼내게 되면 서먹해질 테고. 뭘 골드 생각하는 거야? 아, 그게... 저장이라고? 아까 점심 때 있던 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있던 말이 얼마나. 신경 쓰지 말랬잖아. 왜 그렇게 나서서 분위기를 서먹하게 만들어? 미안. 정말 미안했어. 아까는 내가 그 뭐랄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 그렇게 말솜씨가 좋지 않아서 뭐라고 변명하고 싶, 아니, 변명할 여지도 없, 아니, 어쨌든 미안하다. 내가, 응? 내가 더 미안해. 싫어서 안 좋은 말하고 그랬던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그런데 성향이 바뀌고 나선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었어. 뭐랄까, 이상하게 자꾸 화나고. 그게 기분 따라 얘기하다 보니 나름은 화가 났다고? 아니, 그게 너 때문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분노랄까? 증오랄까? 아, 이 기분 표현을 못하겠지만 이것 또한 성향의 영향이겠지. 아니, 그냥 사춘기 같은데 왜 울 것 같은 표정이야? 그건 내 탓이잖아. 너를 악의 성향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미 키워진 건 어쩔 수 없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렇게 키운 내 모습도 싫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는 표정 짓지 마. 위로해주는구나. 그럼 신경 쓰고, 아예 신경 끄고 자야겠다. 잘 자. 84만원. 오늘날 아침 공기가 자네, 아, 차네. 비가 오려나? 뭐 상관없겠지. 오늘은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그러네. 저녁부터 비가 온다던데. 아, 그래요? 우산 갖고 오면 되겠다.
그러네. 집이 가까워서 좋겠어. 점심시간 나갈 수 있는 것도 다 로얄 덕분이죠. 후후. 다녀올게요. 먹고 와.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골라. 그럼 오늘 집에서 만들어 먹을까? 돈도 아껴야 되고. 라면이나 먹자. 역시 인스턴트. 어느 냄비에다가. 헐, 이런 것도 골라야 돼? 오. 아니구나. 스테인리스 냄비에다 끓이자. 양은 냄비에다 끓이자. 냄비. 이런 다음 물을 붓고, 그럼 물은 어느 정도로. 헐. 헐. 이게 뭐야. 500. 좋아, 됐다. 이렇게 끓이다 미리 풀어놓은 계란 넣고 마지막에 저어주면 이 정도면 되겠지? 밥 먹자. 나이를 생각해. 어쨌거나 먹어보라니까. 알았어. 보통 라면 500ml 정도 하니까. 있었어. 뭐라고? 야, 크게 말해. 맛있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칭찬하는데도 서툴다 보니. 뭐라고? 됐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이 자식이 진짜. 오늘 점심값은 1,400원이었다. 그럼 나 갔다 올게. 다녀왔어요. 먹었어? 네, 오늘은 라면을 먹었어요. 그럼 원한다면 요리책을 빌려줄게. 아, 괜찮은데 전 인스턴트 매니아인데. 간단한 거 만들기도 힘들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라? 번개. 아 맞다, 우산. 할 수 없군. 집까지 뛰어가는 수밖에. 오, 비 온다. 우산을 갖고 왔어? 아, 그게 깜빡해버려서. 저런. 내 우산 빌려줄게. 이거 갖고 가. 에? 괜찮아요. 뛰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도.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 춥다, 추워. 비 맞고 온 거야? 아, 그게 깜빡해버려서. 감기 걸리기 전에 빨리 씻어. 혹시나 루엘이 데려오러 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이게 아마 악의 성향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걸 것 같아요. 내가 알바를 하는데도 모를 텐데 어떻게 오겠어. 씻자. 오늘은 루엘과 무슨 얘기를 할까? 야! 오늘 번개 치는데 안 무서웠어? 왜 무서워야 하는데? 왜냐니. 굳이 이점에 이유가 있겠지. 여러가지. 천둥이야 소리 때문이라면 이해가겠지만 벼락은 맞지 않는 이상 위험할 게 없어. 그치만 그 맞을 확률이란 게 거의 제로잖아. 설마 벼락 맞을까봐 무섭다는 소리였어? 아이, 저장부터. 저장. 아이아이. 11. 됐다. 그런 거 맞아서 간지러웠군. 아니, 나 언제 진짜로 벼락 맞을 것 같아. 그거 여러 가지 의미로 무서운 거야. 어렵네. 그거 여러 가지 의미로 무서운 거야. 어째서? 사람에게 맞는 건 둘째치고 전신주에 달린 전선 같은 데 맞으면 집안 살림 끝장이야. 컴퓨터도 날아가고 전자제품 고장나고 여튼 벼락이 심하다 싶으면 코드를 뽑아서 집안 살림을 보호하는 게 상책이야. 의외로 현실적이네. 아, 그런가? 그럼 뜬금없지만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필요한 거? 당연히 이거지만 일단 저장부터. 뭐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현실적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동의라고 알았어야지. 이제 그만 자야겠다. 11일 비가 그쳤다. 다행이다. 아, 그래도 오늘 쌀쌀하구나.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겠다. 하이, 오늘도 활기차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 내가 골라. 그럼 패밀리. 저 커플은 저번에도 본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지? 역시 맛이 좋아. 살쪄. 무슨 소리? 여자 행복은 음식이 맛에서 시작된단 말 몰라? 어? 진짜 그런 말이 있어? 오 녀석 믿는 눈치인데 어떻게 할까? 미안 지어낸 말이었어. 진짜 있는 말이라니까? 어떻게 하지? 지어낸 말이었어. 미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너 날 떠본 거지? 약간 시험했을 뿐이야. 시험? 거짓말을 할지 안 할지를. 이 자식이. 어쨌든 다행이야. 진실을 말해서. 내가 악의 성향이라도 거짓말은 싫거든. 그래도 이런 식의 시험은 곤란하다. 빨리 메뉴 골라. 아 알았어. 너가 쏘는 것도 아니면서. 25,000원이었다. 그럼 잘 보고 있어. 알았어. 다녀왔습니다. 그럼 일 시작하자. 그리고 저녁이 됐다. 아 가야겠다. 혹시 말이야 요즘 루엘이. 네? 루엘이 신기한 능력 같은 거 쓰지 않아? 네?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만. 뭔 얘기야? 무슨 능력을 쓴다니. 숨길 필요는 없겠지. 넌 루엘의 보호자니까. 루엘이 혹시나 자기 힘을 표출하게 된다면 그건 막는 게 좋아. 어째서? 아, 손대지 않기로 했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표면에 불과해. 정해진 계약에 불만을 품은 천사 악마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루엘의 행방을 찾고 있거든. 루엘을 찾아서 뭘 할 작정이죠? 그건 나도 알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발각되는 거 막아야 돼. 계획적으로 루엘이 그 힘을 쓴다면 분명 그들에게 들키고 말 테니까. 그러니 루엘에겐 아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라는 보호자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고마워. 알긴 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루엘 오늘은 이 누님과 진작에 얘기해보자고. 지금 모습 전혀 진지해 보이지 않아. 그런가? 아무튼 지금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야. 알았어. 현관에 서지 말고 그럼 빨리 들어와. 아 네. 무슨 얘기를 할까? 루엘 너 혹시 뭔가 신기한 능력 같은 거 쓸 수 있니? 능력? 그러고 보니 정정님한테 능력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여튼 그런 거 있잖아. 인간들을 쓸 수 없는 거? 아직 약하지만 쓸 수는 있어. 와 신기하네. 무슨 힘을. 아 이런 바보. 지금 신기할 때가 아니라. 일단 그 힘은 사용 금지다. 알았지? 알았어. 이유는 안 물어보네. 물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어. 날 위해서라는 건.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 야 근데 뭐지 부럽다.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은데? 글쎄 선택지가 나오겠지. 저는 이럴 때 저장부터 합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순간 능력,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투명 인간으로 변하는 능력, 어디든 가고 싶다. 로드. 하트가 깨지면 뭔가, 글쎄. 다시 생각을 해볼게. 내가 투명으로 바뀌고 싶어. 그래 너 이거가 좋았구나. 내가 뭐 먹고 싶던 음식들 다 먹고 싶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 나쁜 짓만 할 것 같네.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어째서 전부 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어차피 인간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으니까. 그래도 훔치는 건 나쁜 거야. 자야겠다. 내일이면 드디어 주말이구나. 휴식은 포기해야 되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이네. 금요일만 되면 기분 좋아지나요? 불금이니까. 내일은 루엘과 따로 갈 때라도.
내일 상의해봐야겠네요. 어디를 가던 좋은 추억을 가졌으면 좋겠어. 네. 아, 점심. 네, 갔다 올게요. 오늘의 점심은 어떻게 해결을... 내가 고를래. 패스트푸드 돌려막기. 대답 안 하겠다. 잠깐만. 어? 꼴. 그래. 떠보자. 설마 무슨 일이야? 저거 놔두고 갔잖아. 아, 지갑. 왜 그렇게 덜렁대는지. 얼른 갔다 와. 응, 그래. 기분 탓인가?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들어봐야겠어. 오, 맞네. 이 자식이. 츤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매니 얘기가 아니었나? 지금 놔두고 왔다고 할 얘기였어. 그래? 아님 말고. 아니, 내가 골라야 돼? 아니, 뭐... 원래가 그렇잖아. 연슬에... 자연스레 꽃피는 대화라던가. 그럼 처음부터 대화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면 될 것을. 아니, 꼭 그렇다기... 얼른 갔다 오기나 해. 그래.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방적인 내 질문 형식이었다. 요일은 그저 응, 아니, 무슨 예스 노야. 오늘 점심값은 9,000원이었다. 그럼 나 갔다 올게. 내일 어디 가고 싶은지 생각 정도는 하라고. 그래, 생각만 해두지. 헐. 이 자식. 이번 주에 마지막 알바 열심히 해보자. 좋은 마음가짐이야. 오, 총장님. 그럼 수고해. 끝났다. 아, 집에 가야지. 점장님, 수고했어.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잠깐만. 네? 저번 주랑 많이 바뀐 주말 이벤트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플레이어들을 위한 설명이군요. 주말에 로얄과 함께 다닐 외출 코스는 플레이어가 스스로 정하게 돼. 이건 저번 주와 변함없이 대신 맵 형식이 바뀌었다는 설명을 덧붙이려고. 맵에 나오는 장소는 게임센터 동물의 정반대 산 등등등등등 11곳이지. 저번주에 그 장소에 가면 자동적으로 천악도 이벤트가 실행됐던 반면 이제부터는 이벤트를 찾아야 돼. 주말에 외출할 수 있는 곳 11곳 중 신향도 이벤트는 6곳, 호감도 이벤트는 3곳, 나머지 2곳은 급감한 함정 이벤트. 로얄과의 인간 엔딩 목표라고 했다면 산악도 이벤트는 볼 필요가 없지만 호감도 이벤트는 꼭 봐야지. 아, 그리고 주말에 산악도와 나에 따라 그 장소에 숨겨진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해. 이 정도면 설명이 됐으려나? 그럼 잘가. 야, 왔다. 근데 늘 어디 갔지 생각했어? 어차피 네가 정하잖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알았다. 기쁘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루엘, 벌써 주말이야. 응,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응, 뭐야. 대답을 원해서 한 말 같지도 않은데 독백에 장단 맞춰서 기뻐해 할 일도 아니야? 독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 좀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벌써 주말이야. 그러면 그게 2주째 주말이군.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 잃어가는 그런 만남도 아니고. 알았어, 질문해줄게. 아니, 저기 대화로 오는 거지 질문을 오는 게. 달콤한 나 위에 주말 약속 없어? 주말 약속? 주말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사람과 노는 게 보통이잖아. 근데 주말에도 함께 나랑 같이 있고 그런 거 지겨울 텐데. 가끔은 아는 사람이랑 만나서 놀고 그래. 그건... 저장 먼저 할게요. 너 혼자 있게 되잖아. 맞아. 왜? 그거야 그렇군. 내가 지금 아는 인간이랑은 또 한 사람 있잖아. 점장님 말이야.
내가 한 말을 얘긴 친분도 들어갔다는 거야. 한두 번 정도 만났듯 친한 듯이 쪼르르 달려가면 날 이상한 눈으로 볼 거야. 하기사. 그러고 보니 로엘은 아직 정장님이 자신의 엄마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 당연한데 생각해보랬네. 잘 자라. 어? 난 자고 있다. 언제까지 잘 거야? 일어나. 왜? 몇 시인데 벌써 깨어. 해가 하늘에 정중앙에 걸려있잖아. 12시? 그렇게 잠이 많아서 평소에 어떻게 알바 시간에 일어난 거야? 돈의 위대함이라고 할까? 돈을 벌 생각하면 잠이 달아난다는 얘기? 뭐 쉽게 말하자면 뭐 그런 거지.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아니 아무것도. 준비나 해. 알았어. 어디로 놀러 갈까?